해양진흥공사가 한국형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 KCCI의 운영을 고도화하고 컨테이너선 시황 정보를 강화하려고 패널리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새로 위촉된 패널은 DYULC, 맥스피드, 그린글로브라인 우주해운항공, KWE코리아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KCCI는 국내 해운물류 전문기업들로 구성된 패널이 제공하는 운임 정보를 75% 반영하고 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표한 운임 정보를 25% 반영해 산출합니다. 해진공 이석용 해양정보산업센터장은 시장 판단에 나침반이 되는 KCCI 품질 재고와 발빠른 시황 분석 제공으로 연관 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SDS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물류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삼성 SDS 첼로스케어 미디어데이에서 오구일 물류사업부장은 코로나 이후 계속된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 고객들의 물류 디지털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의 큰 변화에도 중단 없이 지속 가능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견적 조회나 필요한 컨테이너 개수 산정 등 물류 운영 업무의 초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첼로스케어를 통해 항공, 해상, 육상, 철도 등 운송 수단별 탄소 배출량과 탄소 집약도까지 보여줘 고객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중항로가 지난 4월 한 달간 한중 양국을 오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30만 3,800TEU로 전년 동월보다 11% 성장했습니다. 두 달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 1월 이후 세 달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수출 물동량은 7%, 수입은 10%, 피더 화물은 무려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운임은 수출과 수입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5월 평균 상하이발 부산행 운임은 TU당 $161로 전달에 $158에서 2%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175 이후 가장 높습니다. 5월 평균 수출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당 $42를 기록해 작년 8월에 $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 신조선 건조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12년 만에 최고치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선박 건조량은 1,010만 톤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4,060만 톤으로 해운 성수기 이후인 2012년 이래로 가장 많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기간 운임 시황 급등으로 발주가 진행된 컨테이너선과 카타르의 대규모 신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LNG 운반선의 준공량이 급증한 게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이 밖에 벌크선은 전년 수준, 자동차선은 다소 증가, 유조선은 감소할 것으로 각각 내다봤습니다.